네, 존경하는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하시느라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고 또 새벽밥 드시고 왔을 겁니다. 금일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는 원외 당협위원장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추후 당의 진로와 또 방향을 논의하고 또 핵심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여건 과정에서도 또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다 같이 느꼈지만은 6.13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마음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정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보수 정당의 건강함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요구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50여 년 넘게 집권 세력으로서 오랜 간섭과 또 간행을 다 털어내고 이제는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또 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실질적인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핵심의 핵심을 거듭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핵심을 기를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또 함께 이겨나가야 할 길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로움과 지혜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식상한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의 모습이 요 근래 언론 매스컴 지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갈 길이 한참 멀어도 한참 멀다는 그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원외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당의 체제와 또 진로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부응하고 국민들을 위한 그래도 보수 우파 정동원에서의 우리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이걸 여러분들의 좋은 고개를 저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어떠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정파적 이익이나 이해에 관계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회계획 정당으로도 기존의 가진 자, 기득권, 금수저,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씻어내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 태어나요. 부모 잘못 만나서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그래서 서민의 애환과 고충을 내몰라라는 그런 과거의 구토의 정치 모습은 이번에 완전히 우리는 단절을 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소중히 하면서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시름을 우리가 대변해내는 정당으로서 또 국정이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일궈낸 그런 경제중심 정당으로서 우리의 저력을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우리가 수렴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핵심 비대위는 반드시
우리가 성공시켜야 하는 길이고 그 핵심 비대위의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결하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매진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또 호소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중국에서 올라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 치르면서 우리 김성태 대표님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저를 비롯해서 모두 똑같은 심정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아쉬움만 저희들이 갖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님 저희 계신데 본인도 선거를 뛰어보셨고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을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 앞에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패배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고 우리 당에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힘을 합쳐서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위를 맡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서 더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엊그제 7월 3일 날 당 정책위 주관으로 2018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 혁신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15명 정도 참석을 해주셨고 또 우리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들 여의도 연구원 전문위원들 해서 난상 토론을 벌이고 무엇이 그 대안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각 상임위 한 곳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요새 발생되는 현안들은 각 상임위에 두루두루 걸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 군 대체 복무 인정 문제, 난민 문제 등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당에서는 노동 대응 특위, 군 대체 복무 특위, 난민 대책 특위 이런 현안별 특위를 구성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는 전면 좀 그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주로 맡다 보니까 우리 당협위원장이나 시도 의원님들 이번에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이 굉장히 그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원외위원장님 맡고 계신 분 중에서는 이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런 분들 그냥 그 능력을 소장시킬 수는 없어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당협위원장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완전 다 정비를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수석도로고 좀 분류를 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하고 또 그분들께 전화 드려서 그게 본인들 경력에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지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모실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뭐 현역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국회 오실 일 있으면 오늘도 좋고 끝나고 그래도 아니면 이따 식사 시간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좀 우리 당에 돌아가는 걸 좀 지켜보시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국회 본관 정책위 사무실도 참여를 좀 해 주셔서 정책위 의장실을 자꾸 부르셔서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고, 하여튼 정책만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저는 감히 정책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정책을 정말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석 한 30여 분 오고, 공약집도 전국 17개 광이었고, 그 다음에 22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최초로 하는데, 이번에 뭐 정책이 몇 켜 들어갈 여지도 없이 저희들은 그 요약해서 1탄부터 10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집권당이 좀 발표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다가와도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그러기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돼서 앞으로도 더 여기에 대해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6.13 선거에서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리 우리 이인재 충남 지사 후보님을 비롯해서 후보 자신들도 궁금하시고 그렇습니다만 당협위원장님들이 자기 선거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선거는 이기고 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다음날부터 힘이 부쩍부쩍 나는데 지면은 그야말로 뭐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심신 상태에서부터 주변이 다 힘들기 때문에 뭐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뭐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추스르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평가를 많이 듣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대단히 잘못된 가운데 그래도 하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더 그것은 확실히 됐다. 지지가 30% 전후는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잘 그야말로 단결 개혁 하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떨치고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기회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당이 좌우 혹은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좌파로 많이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수 우익 그러면서 또 우리 서민과 그 소외된 이웃을 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뭐 서로 다짐하면서 준비위원회로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준비위원회는 과거에는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대위 준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당의 지도부가 유고가 되어 있을 때, 그 대안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인 만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적 사항과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출발할 때 차질 없이 하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뭐 굳은 일이라고 그래서 또 너무 피하는 것은 당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비대위원장 선출이 중요하고 겸해서 비대위원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혹시 이제
지원하는 기관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인적 그 풀을 그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서 이게 뭐 폭망했는데 누가 관심을 두려 하고 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추천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님들도 추천하고 분들 계시고 또 각계에서도 추천하고 그래서 인재풀이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은 적지가 않습니다. 예, 위원장분들도 이미 언론에도 뭐 나왔다시피 40명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후보가 됐고 물론 그 중에서 몇 분은 조금 특별한 분이라 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좀 표출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약간 해프닝성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에 또 일요일까지 예,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한테도 추천을 받는 그런 중이어서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잘 모셔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 몇 사람을 두고 몇 분 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광범위하게 국민들 관심도 가지고 또 여러분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모실 분을 그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혹은 뭐 필요하면 여러분들도 상의가 있을 겁니다. 일정으로 보면 주말까지 인터넷 공모를 마치고 내주 화요일 날 역시 이제 한 대여섯 분으로 압축을 해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좀 가장 그래도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회원이 계실 텐데 7월 17일로 전국위원회 지금 날짜가 지금 아직 그 장소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 7월 17일 오후나 7월 18일 오전으로 7월 18일 오전은 확정이 됐는데 7월 17일 오후가 장소가 잡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비대위원으로 추천되는 분들은 또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이 그래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자학할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무슨 폭망이라든지 뭐 자꾸 자기들의 의견을 당의 어떤 방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너무 그렇게 언론에서 노출이 돼서 침소봉대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하여간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고 틀림없이 최선의 최고로 훌륭한 그런 비대위원 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